수요일 묵상을 함께 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기쁩니다. 그렇지만 덥습니다. 많이 덥죠? 이 더위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몸 조심하시고요. 사실은 이 새벽 묵상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금은 화요일 저녁입니다. 그 대낮의 더위를 피하려고 저녁에 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더위가 모여진 것 같아요. Anyway, 저 자신을 불쌍하게 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많이 더운데 우리가 다 함께 통하는 이런 시간들, COVID-19도 그렇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그렇고 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주님 안에 이미 우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이 고통스럽다고 해도 즐거운 시간들이 있다고 해도 이 모든 것 고통은 지나가는 것이고 그 즐거움은 미래에 있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 그림자 불가하다는 것 기억하게 해주시는 이 시간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제사이며 그런 제사의 삶을 주님 앞에 결심합시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고 하는 것, 가장 두려워하는 것, 죽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유익함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실천할 능력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어저께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 찬양 하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이 시편 103편에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첫 네 절을 같이 봅시다. 첫 네 절을 같이 봅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절까지 읽을까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순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너무나 소중하시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얘기하는 영혼은 나의 중심자리에 있는 것, 참 나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곳으로부터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께 찬양을 하라. 주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 그 선포에 참여할 이유와 그 선포의 특권,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유와 특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육신이 쇠약해질 때도 다시 이제 쉼을 갖고 밤에 지쳐서 자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일어날 때 힘을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해 내주시는 것도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도 주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용서하심도 주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은 주님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새벽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딱 한 면을, 특히 그 시편 전체의 시편, 그 우리가 보는 그 부분의 전체의 그 theme, 핵심을 우리가 구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제가 구약에서 나오는 히브리어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경험을 생각하면은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말 중에 이 말이 제일 귀합니다. 이 말은 이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게 저도 anyway 잘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읽지도 못하겠지요. 영어로 올려드린다면은 발음은 헤셋입니다. 헤셋. 그래서 한국말로도 표현해드렸습니다. 헤셋. 헤셋. 이 헤셋이라는 말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약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어떤 의미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사랑의 신실하심,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사랑의 신실하심. 영어로 표현하면은 그냥 인자하심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로 loving kindness. 소리만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loving kindness. loving kindness. covenant of faithfulness. 그렇죠? loving kind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헤셋이라는 뜻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은 여기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헤셋을 통하여 구원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헤셋,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이 세상에서 그 헤셋을 표현해 내주신 것이고, 그 헤셋을 실천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심은 그 헤셋을 선포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헤셀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헤셀의 주님을 성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여기 말씀 내용을 보면은 3절에 가장 그 축복들 중에서 헤셀의 축복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구약에 나타나는 복음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잿덩어리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이며 능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맨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은혜의 충격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가 느끼며 나의 죄성을 느낄 때마다 내가 죄악한 행동을 행할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것인지 내 자신이 의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백,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성축해야죠. 반면에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이유를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헤셀.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은 그 헤셀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다른 거 하나도 몰라도 이 한 가지는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림과 같이 생겼지만 이 그림이 보일 때는 아! 퍼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구약 구절이다. 네, 신약에 나오는 아가페와 같은 그런 말입니다. 너무나 귀하죠? 너무나 소중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지요. 또 반면에 어떻게 우리와 같은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거 물어보는 것은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용서와 용납을 받게 된 것이지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송축하라는 말은 그것보다 조금 더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용납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은 영어에서 한국말로 번역한다면은 하나님을 축복하라. 감히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면은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세배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세뱃돈을 받습니다. 세뱃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른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세배하러 다니면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세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끔찍한 그림입니다. 상상도 안 될 만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 동양적인 그 문화에서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항상 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것이지 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축복하다는 의미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와 같은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그 특권, 그것을 기억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보게 되셨고 내가 이런 미약한 찬양을 주님 앞에 바칠 때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으로 느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그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헤셀의 하나님 송축합시다. 이 다음 찬양은 이 구절을 가지고 또 만드는 찬양입니다. 이 시편 103편은 여러 찬양을 inspire 한 그런 시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inspiration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Inspire라는 말도 너무나 귀한 말입니다. Inspire는 성경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쓰신 것 같이 Inspiration. 또 한 면에서는 그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는 Inspiration. 나의 삶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삶에 Inspiration. 생기를 부어 넣어주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헤셋은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는 것이고 우리 찬양에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헤셋으로 인하여 이런 찬양들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며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의 특권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을 송축하기 어려워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몸이 불편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유혹이 너무나 심해서 그런 것이든지,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내 영혼에게 이 찬양을 선포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셔서 더욱 확실한 믿음으로 간증으로 주님의 헤세를 선포하는 그런 제사, 찬양의 제사를 바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